자, 그래서 재빈이 시의 19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? 가까이에 있는 동물 말하기. 그렇죠. 가까이 있는 동물이 뭔지 묻고 답하는 거 했죠. 시의 19 통문장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시작할까요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오케이. 오, 아주 재빈이가 벌써 똘똘하게 잘 대답했어요. 그래서 this의 뜻은? 이것은. 이것 이란 뜻이고요. 어디에 있는 몇 개 더? 가까이 있는 한 개. 그렇죠. 만약에 this a cow가 아니고 this is a cow. 이건 무슨 뜻이에요? 이것은 하나의 암소다. 그렇죠. 이거는 암소입니다. 라고 소개하는 거죠, 이건. 근데 this is 하면 묻지 않지만 is this 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은 느낌이 막 들어요? 네. 그렇죠. 그래서 묻는 말이 되었습니다. A cow. 암만 길어봤자? 응? 암만 길어봤자? 여러 마리예요? 아니요. 어가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cows가 아닌 걸로 봐서 몇 마리예요? 한 마리요. 한 마리죠. 그렇죠? 네. 그래서 Yes, it is. Yes, it is. Yes, it is. Yes, it is. A cow. 그렇지. Yes, it is a cow. Yes는 그래 라는 뜻이고 It is a cow는 무슨 뜻이에요? 그것은 하나의 암소이다. 그렇죠. 암소. 자,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? 비동사 종류는 I랑 함께 쓰는 I am 있고 he, she, it과 함께 쓰는 he is, she is, it is가 있고 그 다음에 you are, we are, they are 하는 are, am is are가 있고요. 종류는 뜻은 이다라는 뜻과 그리고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 그렇죠. 암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오케이.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됩니다.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라고 물어봤더니 Yes, it is. Yes, it is a pig. 그렇지. Yes, it is a pig. 예, 그것은 한 마리의 돼지예요. 오케이, 계속해서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서 No, it is. It's a rooster. Yes, no, it isn't. 없는데요. No, it isn't. 그렇지. No, it isn't. 그 다음? It's a rooster. No, it isn't a hen. 그렇지. It isn't a hen. 한 분 뜻이에요. 그것은 하나의 암탉이 아니다. 그렇죠. 수탉이니까 아니라고 한 거죠. 네. 됐습니까? 아주 간단하게 쉬운 거 오늘 했고요. 그 다음에 잠깐만요. 만약에 이것은 개입니까? 하고 싶으면 Is this a dog? Is this a dog? 이건 토끼입니까? 하고 싶으면 Is this a rabbit? Is this a rabbit? 이것은 말입니까? 하고 싶으면 Is this a horse? 이것은 염소입니까? 하고 싶으면 Is this a goat? 라고 물으면 되겠죠. 전부 다 무서운 동물들이에요? 안 무서운 동물들이에요? 무서운 동물. 안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을 수 있겠죠? 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.